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의 바람 연출 김유리입니다. 네. 처음에 영화제에서 상영을 할수 있게 돼서 사실은 처음 선보이는 그첫 상영이 너무나 설레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그랬었는데요. 이렇게 또 좋은 상까지 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찍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격려이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으면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사실 어제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 뭐 스태프들 뭐 배우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하게 제가 이제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. 그 분이 저희 그 안수현 프로듀서님이신데요. 너무나 오랫동안 이 영화를 같이 함께 해주셨고, 그리고 너무 제가 든든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께,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, 저보다 언니예요. 근데 이제 계속 한 번도 언니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요. 오늘 하루만 언니라고 부를게요. 수현 언니 그 애정과 감사를 담아서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은 시나리오는 계속 쓰고 있고요. 그리고 그것이 차기작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 영화를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 어쨌든 영화제에서 이제 첫 상영을 하고 나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봉이 잘 돼서 관객들을 빨리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